자, 녹화를 봐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347페이지 요세 문장 하셔야 되고요.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예, 요 다섯 문장 다 시험 봅니다. 문법 선하고 완전 불완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 표를 먼저 그리라고 할 겁니다. 요 표를 앞부분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칸에다가 다섯 문장 쓰게 뜻 불러주실 겁니다. 내 질문은 그 남자가 순진한지 아닌지 하는 것이다. 나는 그 남자가 순진한지 아닌지를 걱정한다. 나는 그 남자가 순진한지 아닌지 알고 싶다. 이게 얼마나 쉽니? 네모가랑이 전부 다 whether if he is naive or not 아니야? 뭐 어려운 시험이라고. 여기가 다 whether he is naive, rich or not 이거 돼 있네. 이거는 it is not my concern까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t가 요 부분입니다. 요 단어들입니다. 자, 얘가 뭐냐? 여기 있는 단어들이 나오면 뒤에 의문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나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 거네요. 그 단어들 불러줄게요. 형성문 대신 나오면 안 되는 단어들이죠. A, W, O, D, C, D, T 이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이거는 I'm not, 얘는 I don't 이렇게 불러주실 거야. 밑에 갑니다. 해석 불러줍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라. 그것을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을 한 사람을 찾아라 이거예요. 갑니다. 우리가 종종 보는 거 실패하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 갔느냐 하는 것이다. 그다음, 그것은 거기에 계속 있을 거야. 뭐 하면서 능목이 되니까, 왓이 되는 건데, 뒤에 불안정하니까.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는 중인 것을 하는 그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고 있는 중인 것을 하고 있는 이렇게 되네요. doing doing이니까. 그다음에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그가 그 공책을 원어라들이라고 부르는 중이었는지를. 그렇게 하면은 요 ask 때문에 why가 나오는 거다. 이걸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능률 18입니다. 능률 18페이지. 자, 능률 18페이지는 out do, out perform.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뭐뭐보다 뛰어나다를 네개 써, 세개써 그럴 거야. 그러면은 out perform, out do, surpass까지 씁니다. 어근써, 그림 그리지만 어근써, 아웃은 뭐뭐보다 더라는 뜻이에요. 뭐뭐보다 더 한다, 뭐뭐보다 더 한다예요. 수행하다니까. 어터의 형용사 뜻과 동사 뜻 써. 내려갑니다. utmost 쓰고 뜻 써. 내려갑니다. 그림 그려. 스커트, 옆에서 본 모습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그리고 옆에 쓰는 거 쓰세요. 도심의, 교회의, 그리고 교회, 명사조에는, 그리고 시골의. 발음도 써야 되네요. 여기로 가서, 외향적인을 두개 쓰세요. 아웃고잉하고 엑스트로버티드인데, 엑스트로가 밖이라는 거, 버티가 트런이라는 거, 반대말 쓰세요. IN으로 시작합니다. 인트로버티드. 내려가서 아웃캐스트 어근 쓰고 뜻 쓰세요. 왕따예요. 아웃풋 어근 쓸거 없어요. 이거는 어근은 뭐쓸게 없죠. 캐스트는 던지다라는 뜻 쓰면 됩니다. 밖으로 나오는 거에서 이거는 산출. 반대말 인풋. 아웃풋 쓰고 뜻 쓰고 반대말 쓰세요. 아웃 넘버 쓰고 뜻 쓰세요. 아웃 웨이 쓰고 뜻 쓰세요. 3분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눈 가려야 되고. 손 소독하는 자주.
자, 시험 보겠습니다. 자기 원하는 알뜰 뒤에 펴가지고, 오늘 11월 4일, 자기 이름도 적어주세요.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니까. 11월 4일, 자기 이름도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빠르거나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질문 있으면 마이크 크고 얘기를 하시던지, 안 되는 사람 채팅으로 치던지 해주세요. 자, 347페이지. 문장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네가 일단 비빔밥을 먹어보면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일단 비빔밥을 먹어보면 너는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너가 일단 비빔밥을 먹어보면 너는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자, 괄호 하나 쳐야 되고요. 위에다가 한글로 세 글자 적는 거 있죠? 적고요. 그다음에 동사, 주절 동사, 종속절 동사 연결해서 시제가 어떤지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접속사에다가 네모치고 뜻도 적읍시다. 접속사 뜻, 부사 뜻, 둘다 적어주세요. 네가 일단 비빔밥을 먹어보면 너는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접속사 네모치고, 접속사 할때 뜻, 부사 할때뜻 적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 한 나는 자전거를 탈 것이다. 비가 오지 않는 한 나는 자전거를 탈 것이다. 비가 오지 않는 한 나는 자전거를 탈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적는 거이고, 시제 어떤지 적고요. 괄호 잘 쳐주시고, 접속사 무슨 뜻인지 네모치고 적어주세요. 접속사에 네모치고. 자, 다음.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떠날 것이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떠날 것이다. 왜 너가 오픈?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떠날 것이다. 자, 다음. 웨더 핸드아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명사절 웨더라고 적고요. 명사절 웨더라고 적어주시고, 명사절 웨더 적고,
괄호 치시고 밑에다 뜻 적고 뭐라고요? 다시 명사절 weather라고 적고 괄호 치고 알맞은 괄호 치고 내괄호 치면 되죠. 밑에다 그 뜻 적고 오른쪽에 네 줄 적어야 되잖아요. 주어절, 보어절, 목적절의 접목절, 목적절의 타목절. 여기까지 표를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부사절 외도도 적고 밑에 뜻 쓰고 문장 1과 비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문장 1과 비교.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자, 그러면은 1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 이거 오답도 적어야 됩니다. 자, 오면 안 되는 접속사. 비슷하지만 여기서 쓰일 수 없는 접속사도 적어주시고요. 괄호 잘 쳐주시고요. 자, 문장 나머지 부분 불인지 완인지 적어주세요. 자, 다음. 부어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 질문은 그가 순진한지 아닌지이다. 내 질문은, 내 궁금증은 그가 순진한지 아닌지이다. 자, 필기는 위에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필기하면 됩니다. 괄호 치고요. 이 접속사가 있건 절 말고 나머지 부분이 불인지 완인지 적고요. 내태형식 동사고 주어하고 지금 보어의 관계가 이퀄인지 아닌지 표시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저 시간 좀만 더 주세요. 네? 저 시간 좀만 더 주세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누구 승민이가 얘기했나?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목적절의 접목절. 자, 나는 그가 순진한지 아닌지가 걱정된다. 나는 그가 순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if로 바꿔 쓸 수 있냐, 바꿔 쓸 수 없냐 잘 표시해 주세요. 전체 쓰게 될 다섯 가지 문장 중에. 다음 목적절의 타목절 하겠습니다. 나는 그가 순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는 그가 순진한지 아닌지 알고 싶다. 알고 싶다에 wanna know라고 써있네요. wanna know 뭐의 줄임말인지 적어주시고요. 오면 안 되는 접속사도 슬래시 치고 적어주세요. 바로 잘 적어주시고 아까는 전목이었으니까 전목 적고 지금은 타목이었으니까 타목 잘 표시하고요. 자, 다음 부사절 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장 1번과 비교하는 거죠. 자, 그가 부자이든 아니든 그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그가 부자이든 아니든 그것은 내 관심이 아니다. 적어주세요. 괄호 잘 적어주시고요. 외더절 나머지 부분이 불인지 완인지 적어주시고요. 시간 부족한 사람 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소는 접대시 올 수 없는 동사들 적겠습니다. 접대시 올 수 없는 동사들. 자, A로 시작하는 동사. A로 시작하는 거. 다음 WO로 시작하는 거. 다음 DE로 시작하는 거 있고요. DE로 시작하는 게 하나 더 있네요. 다음 F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는 거. 다음 S로 시작하는 거. 다음, I'm not으로 시작하는 거, I don't으로 시작하는 거. 됐나요? 질문 있는 사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되죠? 자, 해석 불러줄 테니까 문장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한 누군가를 찾아라.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을 해라. 누군가를 찾아라. 그것을 한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을 해라. 자, 여기 오답도 같이 적어줘야 되고요. 무슨 관계대명사 쓰였는지 세 글자 적어야 되겠고 관계대명사 원래 위치에 점 찍고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불인지 완인지 적어야 됩니다. 아직 고개를 많이 안 든 거 보니까 다 못 쓴 것 같은데 좀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 된 사람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종종 보기에 실패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갔는지이다. 우리가 종종 보기에 실패하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 도착했는지이다. 우리가 종종 보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보기에 실패하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 도착했는지이다. 괄호가 총 3개 있고요. 보면 안 되는 오답을 적어주시고요. 플러스 불이라고 써야 되는 게 있고 플러스 완이라고 써야 되는 게 있네요. 자,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계속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을 하면서 그것은 거기에 있는 것을 계속할 것이다. 거기에 계속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을 하면서 자, 괄호가
종류별로 하나씩 세개있습니다. 오답 적어야 되고요. 플러스 불인지 완인지 적어야 되고요. 원래 위치 점 찍어야 되고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질문 있는 사람.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네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그가 그 공책을 원어 날틀이라고 부르는 중이었는지.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그가 그 공책을 원어 날틀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이었는지. 자, 몇 형식 동사인지 적고요. 그에 맞게 필기해 주시고요. 괄호도 알맞게 써주세요. 자, 사용된 동사 몇 형식인지 그 뒤에 따라서 적는 거 적어주세요. 저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나요? 능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능률하겠습니다. 18페이지고요. 뭐뭐보다 뛰어나다. 뭐뭐보다 또 뛰어나다. 누구보다 뛰어나다. 세 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개 다. 뛰어나다 세 개 써주시고 억은 써주세요. 아웃으로 시작하는 거 두 개고요. 에스유로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그림도 그려요? 아, 여기 그림은 안 그려도 돼요. 이따가 그릴 거 그릴게요. 스커트 그릴게요. 뭐뭐보다 뛰어나다 두 개 적고 억은 적고 S로 시작하는 것도 적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터 형용사 어터 적고요. 형용사일 때 뜻, 동사일 때 뜻. 어터 적고 형용사일 때 뜻, 동사일 때 뜻. 넘어주세요. 다음 utmost 쓰고요. utmost 쓰고요. 뜻 적어주세요. 됐나요?
자, 다음 그림 그리겠습니다. 스커트 옆에서 본 모습 그리고요. 위에서 본 모습 그리고요. 일단 그림 먼저 그려주면 한글 불러드릴게요. 영어 적어주세요. 자, 옆에서 본 모습에서 도심의 적고요. 도심의 한글도 같이 적으세요. 도심의 적고 영어 단어 적고요. 교회의 적고 영어 적어주세요. 자, 다음 위에서 본 모습. 교회 적고요. 교회 적고. 시골의도 적겠습니다. 교회, 시골의 적겠습니다. 자, 시골이는 발음도 적어야 됩니다. R로 시작하는. 선생님, 교회 어떤 뭘로 시작해요? 명사요? 네. out. 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외향적인 단어 두개 적고, 반대말도 하나 적겠습니다. 외향적인 하나 적고, 반이어 하나 적겠습니다. 외향적인 아웃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고요. EX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네요. 반대말은 IN으로 시작합니다. 자, 외향적인 두 개, 아웃으로 시작하고, EX로 시작하고, 다음 단위어, IN으로 시작하는 거 적어주세요.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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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캐스트 어근 하고 뜻 적어주세요. 다시 불러주세요. 자, 먼저 제가 영어를 불러드릴 테니까 영어 먼저 적어주세요. 네 개. 아웃캐스트. 다음에 아웃풋, 아웃넘버, 아웃웨이 적고요. 자, 아웃캐스트의 어근이라는 뜻 적어주시고요. 아웃풋 뜻 적고 반이어도 적어야 됩니다. 아웃넘버 뜻 적어주시고요. 아웃웨이도 뜻 적어주세요.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자, 다 적어주세요. 아웃캐스트 어근이란 뜻, 아웃풋 뜻 쓰고 다니어졌고요. 아웃넘버 뜻 쓰고요. 아웃웨이 뜻 적어주세요. 시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시험 본 거를 바로 사진 찍어서 방 선생님, 그러니까 부원장 선생님한테 지금 사진 바로 보내시고요. 시험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채점한 후에 다시 부원장 선생님한테 사진을 보내는 겁니다. 다시 부원장 선생님한테 사진 보냅니다. 지금 바로 사진 찍어서 시험지 부원장 선생님한테 드리고 보내드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채점한 다음에 이름 옆에다 마이너스 메시지 크게 쓴 다음에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부원장 선생님한테 다시 보내드립니다. 자, 이해가 되는 사람은 자 이해 되겠을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사진 보내고 2분 정도 쉴 테니까 2, 3분 쉴 테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오든가 하시고 자리에 옵니다. 2분 있다가 수업 시작합니다. 애들 쪽지 시험 본 것도 여기 있잖아. 네. 그거는. 지연아, 나 말고 방 선생님한테 보내세요. 선생님. 예? 저 그 부원장 선생님 카톡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카톡이 뭔지 모른다고? 단톡방에. 단톡방에 방 선생님이나 부원장 선생님. 방으로 방. 네. 방 선생님이 그러면 네. 단톡방에. 네, 알겠습니다. 거기다 한번 보내봐. 강지. 네. 어, 방이라고 돼 있는 분한테 보내라고. 네. 자, 사진 다 보냈으면은 자 봅시다. 이게 녹화를 봐야죠. 준비하고 가야겠네요. 자 갑니다. 자
오브라고 하는 말은 어금이 뭐뭐 너머란 뜻도 되고요. 너머란 뜻도 되고요. 얘하고는 달라요, 약간. 우리나라 말 자체도 달라요. 얘는 사람이 직접 걸음걸이로 해서 산을 넘어가는 거고, 얘는 눈길로 주는 거 아니야. 눈으로 저 산 너머에는, 이렇게 될 때는 너머를 쓴단 말이야. 영어로는 오버네, 둘 다. 얘는 직접 걸어 넘어가는 거고, 얘는 산 너머에는 뭐가 있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너머입니다. 위에란, 오버가 당연히 위에란 뜻이 있겠죠. 과도하게.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거의 비슷한 뜻이지만, 비슷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했네, 일을. 그러니까 100 정도만 하면 되는데 120을 했다. 위란 말도 되고 과도하라는 말도 되겠네요. 자, 가봅니다. overcome이란 단어는 over가 넘어고요. come이 오다니까 난관을 넘어가다, 즉 극복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얘들아, 지금 니네가 하는 건, 이거는 이 12일까지만, 13일이죠. 그러니까 13일까지만 빨리 하고서 마더텅을 빨리 나가야 되는데, 13일까지만 빨리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사진 정리 같은 게 거의 아예 없죠. 거의 종이에다 막 써가지고 붙이는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업하진 않아요. 이렇게 막 많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서연이 지금 들어왔는가 보네요. 자, 가봅시다. 오버룩을 갑니다. 오버룩의 오버와 위에 룩 보다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피라미드에서 했단 말이야. 너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간과하고 눈 감아주고, 에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려다보다라는 말까지 되는 거죠. neglect라는 단어를 파헤쳐 볼까요? neglect라는 단어는 NEG가 노예, lect는 choose.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neglect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무시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간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시하다, 간과하다 같은 말이죠, 거의. 그러니까 NEG는 네거티브 할 때도 노란 뜻으로 나오죠. 네거티브 하면은 여기서 이거 써야죠, 이제. 물론 네거티브라고 발음하진 않아요. 네이게립. 네이게립 이렇게 발음돼요. 네이게립. 얘가 부정적인이고 반대말은 긍정적인은 positive가 되는 거죠. 긍정적인. 긍정 A라고 쓰면 긍정적이라는 뜻이야. 긍정적인이란 말을, 적인이란 말을 쓰기 싫어서 A라고 쓰는 거야. positive는 아니고요. positive. negative. T가 R로 바뀌어요. 모음하고 모음 사이에 T가 오면 R로 바뀌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water라고 안 하고 water. 모음 사이에 T가 오면 R로 바뀌어요. Negative, Positive, Water 뭐 이런 거죠. 자, 요 Negative의 Energy가 이 Energy입니다. 얘가 노란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고 내려갑시다. 자, Overlook에다가 밑에다가 그거 놨습니다. Overlook하고 그 밑에가 뭐니? Oversee죠. Oversee는 같은 말이 뭐야, 서연아? 슈퍼바이저. 그쵸. 슈퍼바이저가 되는 거죠. 슈퍼예요, 발음은. 슈퍼가 아니라고. 슈퍼가 위고요. VIS가 C라고요. 같은 거네, 위에서 보는 거. 같은 거. 얘가 둘 다 뜻이, 얘네 둘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전혀 상관이 없죠. 얘는 감독하다예요. 써가면서 가자. 내려갑니다. Overseas 갑니다. Over 밑줄, see 밑줄, S에 땡땡. 이 S로 끝나면 부사가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Upstairs 그러면 부사예요.
위층으로 downstairs 그런 부사예요. 아래층으로. overseas는 부사로 해외로라는 뜻이고요. abroad란 말이 나오는데 abroad하고 abroad하고 A는 뭐가 되는 거야, 승아야? 뭐라 그러냐? 마이크 안 되나 얘? 가연아, A는 뭐야? 누구야? To 뭐 하는 쪽으로 broad는 넓은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넓은 쪽으로니까 해외로 가자는 거고요. 브로드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브로드캐스팅 이런 거 할 때 어보드의 A는 뭐겠어? 경훈아? 아, 이제 마이크 안 되는구나. 승아야. 마이크 안 되는 애들 많네. 볼드는 뭐야? 화이트보드, 블랙보드, 스케이트보드. 판이라는 뜻이잖아요. 판. 화이트보드는 하얀 판 아니야. 그 어볼드는 뜻이 뭐냐면 갑판 위로라고 해서 갑판 알죠? 배에 있는 거 갑판. 갑판 위쪽으로 해가지고 뜻이 풍선하여라는 뜻이죠. 부사로 쓰이죠. 그러니까 어브로드하고 어볼드하고 스펠링 비슷한 것 같지만 단어를 끊어서 보면 이 넓은 쪽으로 나가는 건 해외로고요. aboard는 갑판이 올라가는 거라 승선하게. 그래서 왜 비행기 같은 거 타면 welcome aboard 그러잖아요. 승선하게 된 거를 환영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얘는 뭔데 이렇게 동영상이 뭐야? 갑니다. 오버헤드 갑니다. 오버헤드는 쉽네요. 머리 위로. 어렵지 않네요. 넘어가자. 오버테이크 갑니다. 오버, 넘어서 테이크, 잡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쪽 방향으로 경쟁을 하는데 정교동수 뭐 1등, 2등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뛰어 올라가지고 어라? 비슷한 그림 나오네. 뛰어 올라서 슈퍼맨. 뛰어 올라서 오버해가지고 잡아버린 거예요. 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따라잡다 추월하다. 밑에는 아니 됐고요. 따라잡다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캐치업이드가 따라잡답니다. 잡아요. 위로 올라가서 누구 옆에 쓰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CF에서 캐치업이드는 따라잡다고요. 킵업이드는 누구와 보조 맞추다? 그러니까 따라잡았어, 전교 1등을. 그 다음 시험에서 나란히 같이 전교 1, 2등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잡았는데 이번 시험은 망쳤어. Fall behind 되겠죠? Fall behind는 뭐라 그러지 이거? 뒤처지다. I don't want to fall behind my class. 아우 애들한테 뒤처지기 싫어요. 정상적인 애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야죠. 자, 캐치업이드까지 해서 오버테이크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은 능률 거기까지 하고 마더텅 가겠습니다. 자, 마더텅. 마더텅에 예 마더텅에 웨더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시험 봤고요. 여기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형성문은 못 와요. 이렇게 알고 사야 돼. 시험이 그렇게 되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뒤에 요 의문사가 없는 관절 부분이나 요거 안 썼네요. 얘도 되는 거죠. 의문사가 있는 간접어문이나 의문사가 없는 간접어문이나 하여튼 의문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나오면 뒤에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난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문문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자, 여기도 시험 반스테고요. 문법성까지 다 채점하셔야 돼요. 너 이거 들으면 나하고 이제 이거 다시 볼 일은 없어. 너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너네가 처음이 아니야. 중3 돼가지고 가을 되면 갑자기 열심히 해요? 되게 안타까워요. 왜 그전까지는 멍 때리고 살다가 그때부터 각각 뭐 하긴 뭐 갑시다. My brain could not process that what had happened 이렇게 됐네요. 자, that은 만약에 that이 맞다면 이거 could not process가 동사니까 뒤에 문법선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진우야? 네 가로. 예, 네 가로가 필요하죠. 그럼 네 가로라면 that은 관대시야, 접대시야? 접대시죠. 접대시면 플러스 뭐라는 거야, 경훈아? 아직 그거 안 되지, 참. 진우야, 뭐야, 접대 플러스? 완. 완. 이 네모가로, 왓은 어차피 네모가로 전부 다. 왓은 왓자로는 다 명사절이라고 얼마나 많이 했었니. 그게 네 머릿속에 안 박혀있으면 불리하다니까, 나중에. 왓은 선포가 아니에요. 플러스 뭐야, 승민아? 플러스 불이요. 그렇지. 얘는 근데 왜 관계되면서 돼? 즉, 관대선 안 된다는 거냐, 서연아? 앞에 뭐, 그 명사. 앞에 명사가 없어요. 앞에 명사가 없어요. 이거 명사 있는데요? 아니, could not progress니까 조동 원 나음에 나서는 동사, 얘는. 3부의 타목이란 말이야, 지금. 네모가로가 돼야 되니까 관계대명사는 동가로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 뒤에 플러스 불 나와야 되잖아요. 얘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연아? 답이 뭐가 되는 거냐? 왜 대답을 못해, 애들이. 지우야. 대시야, 와시야, 지우야. 아, 여기 마이크 안 되지. 지선아. 와시요. 저 와시죠. 왜? 얘 플러스 불인데 뭐가 없어, 여기에? 자. 야, 네모가로 안에 와시 빠지면 플러스 불이 있잖아. 근데 뭐가 없어? 아니,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너 이 점 찍고 이게 네 머릿속에서 완전히 네게 돼야 된다니까. 넌 영어 해결하고 고등학교 갈 수 있었단 말이야. 남들이 내년 이맘, 내 몇 년 있다가 이맘때 뭐 연대를 쓰니, 성균관대를 쓰니 뭐 이러고 있는데 깝깝하다니까, 너. We were debating. 우리는 토론하는 중이었어요. 여기 있네요, 디베이트. 예. We were debating. 우리는 토론하는 중이었어요. Whether if. 에이? 왜 이렇게 되지? 외도부터 문법선이 뭐라는 거냐? 정환아? 정환이 말했어. 어, 네가로죠, 네가로. 아니, 디베이트면은 이렇게 ing니까 얘는 능목이 되는 거구나, 이제? 외도리 맞아, if가 맞아? 석현아? 승민아, 앞에 거 뒤에 네? 거. 외도. 왜 외도야? 옆에 투부정사 나오면 외도밖에 안 돼요. 옆에 투부정사 나오면 외도밖에 안 된다는 걸 니네가 1과에서 이 핸드아웃에서 했어요, 니네가. 이프에도 핸드아웃에 1과에 were not 옆에 있으면 if가 안 돼요. 웨더밖에 안 돼요. 투부정사 배우잖아요. 웨더밖에 안 돼요. 했으니 있는 일과에서 티야 이게. 저런 게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자, 투부정사 때문에 웨더리 맞습니다. 내리가자.
그러니까 얘가 옆에 투부 정사가 오면 얘가 앉는다는 거를 모르는 애들은 해석하고 앉아있어요.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답인가 이게 답인가 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쌍한 거예요. 계속 옆에서 보고 있으면, 시험 보는 거 옆에서 감독하면서 보고 있으면 되게 안타깝고 불쌍하다니까. 자, 데이 원더. 원더로 하면 if도 되고, 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런 원더 같은 단어가 나오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오거나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오거나 하여튼 의문문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원더 다음에 if나 아시죠? 올수 있죠. what은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서연아? 명사예요. 아니, 문법서는 네모가로죠. 둘다 네모가로죠. if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플러스 1이고요. what은 선포가 아니라, 얘들아 마이크 앞에서 소리 너무 크게 내면 안 된다. 무슨 플러스 불이 돼요. 그럼 답이 뭐가 된다는 거야, 진우야? 맛이요. 왜 와시 이게? 전치사 어부의 목적어. 그쵸. 쟤는 말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전치사 어부에 목적어가 없어요. 아니, 선생님, I wonder 다음에 if 많이 나온다면서요? 아니, 뒤에가 완전문 나와야지 if만 나오려면 접속사니까. 절관을 한다고 생각했잖아. what은 뒤에 불완전문 나오는 거고, 어부에 목적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네모가로 하네. 원래 문장 어수는 뭐라는 거야, 진유야? Moon was made of what? 그렇죠. The moon was made of what이죠. 달은 what이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다.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what이 뭔지 모르니까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내려가자. Are you wondering? 이것도 역시 위하고 똑같은 문제겠네요. 그렇죠? if부터 문법은 네모가로 치고 따라와. 또쓸 필요 없겠네요. 답이 뭐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승아야? Can afford는 삼투예요. 삼투가 뭐예요? 얘 뒤에 투부정사 나와야 된다. 목적으로 투부정사 나와야 된다. 여기서 얘도 목적을 어차피 다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명사가 하나 부족한 문장이 나올 수가 없네요. 완전문이에요. 이 부조 답이. 내려가자. I wonder if 또야. It's like to study in those schools. 아, 어려운 문제네. 이쁘부터 무슨 뭐 돼야 될것 같아, 서연아? 대가로요. 네가로입니다. 3부의 타목입니다. 자, 이 안에 이제 완전문이냐 불완전문이냐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완전문이냐 불완전문이냐, 승아야. 얘를 뺀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It's like to study in those schools. 승아야, 완전문일까요? 마이크 안 되나? 승우야, 마이크 안 되냐? 성현아, 얘도 안 되나 없다 마이크. 정원아, 완전문이요. 완전문 아닙니다. 불완전문입니다. 뭐가 없는지 얘기해봐, 경훈아. 아, 이제 마이크 안 되는구나. 누가 할까요? 승범아, 네? 뭐가 없는 걸까요? It's like a study in those schools. 모르겠습니다. 예, 서현아. 야, 누구냐, 이거? 서현아. 네. 뭐가 없을까요? 불완전문이에요, 이거. 스터디의 목적. 아니, 자동사예요. 뭐가 없을까요, 진우야? 목적어. 목적어, 그래. 너 아까 말 잘하대. 뭐에 목적어 없어? 마이크 아니, 너 아까 말 잘하대. 전치사 어부에 목적어 없다며. 뭐가 없어? 전치사 라이크의 목적어. 전치사 like에 목적어가 없어요. 동사 아닌가요? 좋아하다? 그럼 얘는 뭐야? 비동사 옆에 어떻게 동사가 또 오니?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여야 돼요.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투부터 문법은 뭐게, 진이야?
to가 이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이 it가요 가주어예요. to가요 진주어예요. 원래 네모 가로 안에 문장 어순은 TV 봐라. To study in those schools is like what이에요. 그러한 학교들에서 공부하는 것은 what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hat is like to study in those schools? 나는 궁금하다. 그런 학교들에서 공부하는 것이 뭐 같은지를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문장이에요. 너 나중에 이거 못 찾아. 찍어야 돼, 너. 찍어야 돼. 이게 완전문인지 불완전문인지 이런 식의 문장들 가지고 네가 외우든지 해가지고 네 거로 만들어야 돼. 참고로 여기에 참 can afford to는 뜻이 뭐니? 뭐뭐 할 수 있다죠, 이게. 뭐뭐 할 능력이 되다 이런 거 아니야? I can afford to do it.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돼. 말이죠. You can afford to take the class. 그 수업을 들을 능력이 되는지 아닌지를 너는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 아니야? 궁금하냐 이거죠? 아까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내년 3월 달에 시작하는 5학년 학생, 이제 기다리는 학생이 이제 시작하려고 기다리는 학생이 15명이 되는데 다른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다면서 전화를 하시길래 이러저러 얘기하면서 저 때문에 영어 싫어하지 않게 반드시 아이가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영어 싫어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예, 이 수업을 들을 만한 능력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 수업 든다고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됐는데 그 얘기예요. 아까 또 저기 뭐 그거는 아까 7시인가 그랬고 또 낮에 3시인가는 거기는 거기도 초고인데 뭐 통화했던 정신없구나. 하자. We must first ask. 우린 먼저 물어봐야 된다. 이게 고3 거였던 거 아니야. 때부터 네모 가로를 테고요. 답이 뭐라는 거야, 서연아? 대신이요. 아니, 아가씨야. ask 나오면 ask 나오면 의문문이 나와야 된다고. 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이 나오든가 의문사가 없는 의문이 나오든가 고3 거라고 하는데 별거 없다 그랬잖아. ask가 나왔는데 왜 거기서 그 말이 나온. 여기 지금 잔뜩 써있는 게 그거 아니야? ask가 나왔으니까 의문사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ask 나왔는데 지금 의문사 나와야죠. 얘 의문사 아닌데요? 의문사가 없는 거니까 접주동이겠지. 의주동이 아니라 여기 뒤에 or not도 있네요. if or not, whether or not 아니야? 뭐뭐인지 아닌지 이 차이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물어봐야만 한다 이 말 아니니. 아유 고3 거라고 해도 별것도 없는 건데. 자 거기까지 하면 되고요. 이걸 어디다 붙이느냐. 어디다가 붙일까요. 15가 오늘 끝낼 수가 있으면 빨리 가자. 급한 건 아닌데. 자 책을 봐야겠죠. 이제 이거를 그 웨더 있는 곳이 여기에요. 353페이지에 붙입니다. 353페이지에 붙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책을 갑시다. 아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다. 자, 책으로 가면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접수사로 가면 됩니다. 357페이지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갑시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은 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원이 나왔는데 앞에 페이지에 원이 나왔잖아요. 부사절을 이끌어요. 종속절이에요. 얘도 2니까 당연히 부사절을 이끌어요. 내려가서요. 자, before니 after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before부터 갑시다. 이게 다 접속사들이구나. 아, 이게 before가요. 뒤에 명사 나오면 접속사, 전치사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접속사예요. 자, before you hand in your answer sheet를 제출하기 전에 make sure 다음에 대절이죠.
자, 네가 핸드에는 이게 제출 부위잖아요. 네가 네 답지를 내기 전에 make sure 확실하게 해라라는 명령문이죠. 여기 생략된 주어가 뭐라는 거야? 하윤아? 쟤도 마이크 안 되는 것 같아. 정환아? 유예요. 그쵸. 유가 생략된 거지. 지금 명령문의 주어는 99% 유죠. 확실하게 해라 뭐를? 너가 너의 이름을 거기 위해 썼는지를. 중요한 문장입니까? 아니야. 내려가자. After 그거나 하나 보여줄까요? 뭐 예를 들어서 he sits before me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절과를 연결하는 접속사니까 네모를 치고요. 얘는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전치사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뒤에 명사 나오면 전치사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접속사라는 얘기구나. 예, 그래요. THAN도 그래요. THAN도 그래요. 나중에 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려갑시다. 뭐뭐 후에 갑시다. 자, 예, 다 꺽쇠 치면 됩니다. 자, I had to wait. 아, 이거 써라. 이거 써. 자, 내려가고요. I had to wait until the key's parents came to pick him up. 이렇게 됐네요. 얘는 여기서부터 꺽쇠 치는 거고요. until이나 till이나 갔다는 거구나. 뭐뭐 할 때까지 접속사들이구나. 접속사 네모치죠. 내려가서요. Her personality has changed a lot since부터 꺽쇠. Since she met Paul. 그래서 since란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현재 완료에 뭐가 되는 거야? 현완. 서연아, 네. since나 for 나오면 현완 뭐가 되는 거야 진우야? 예. 네. 계속이죠. 뭐뭐한 이후로 쭉 변해왔단 말이에요. since나 for 이거는 since 플러스 점, for 플러스 기간. 마더통이 앞에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since는 우리가 앞에 handout에서 했어요. since는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이는 접속사. since, because, 무슨 뭐, for, now that, as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없어요. 꺽쇠만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뭐 하자마자로 갈까요? 뭐뭐 하자마자. 자, 얘는 하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뭐뭐 하자마자라는 말을 작업합시다. 자, 얘는 사진 정리를 해볼게요. 자, as soon as she arrived, 아니다, 어디서 he가 맞죠, he가. As soon as he arrived. She left. 아이씨. Left. 왜 이래? 자, she left에서 그 여자가 떠나버렸다. 언제? 그 남자가 도착하자마자. 이때 as soon as가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에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을 카마는 연결 못 시켜요. 카마는 그런 역할을 못 해요. 접속사가 와야 된다고. 접속사 아니면 관계사가 나와야 된다고요. 얘는 접속사니까 플러스 1이라 일형식 나왔잖아요. 얘가 플러스 1이잖아요. 아까 접 대신이 if니 다 접속사잖아요. 플러스 1 나온다고 일형식 나오잖아요. 엘슨에서 같은 말이 the moment. 저도 그렇고요. 뭐뭐 하자마자요. the minute. 그러니까 다 뜻이 뭐뭐 하자마자 접속사야 다. 아, 이게 접속사. 고3 거에 더 미닛하고 미닛하고 어느 게 맞냐 이게 나왔을 때니까 참 기가 막히죠. 진짜 얘들아 거짓말하는 게 그게
영문법 특강이라고 고3 애들 보는 문법책인데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다 해서 애들이 그때 이제 고3 거까지 다 끝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문법 특강 한번 사서 풀어보자 했더니만 선생님 더 미니시만지 미니시만지가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왜 그걸 고3 때 하냐고. 그걸 시험 문제라고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 얘는 이제 전 동명사 편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동명사 안 하고 건너왔으니까 on 또는 upon도 돼요. on arriving she left랑 같은 말이 되죠. on arriving she left라고 돼 있는데 on ing가 on ing가 뜻이 뭐라는 거야? 뭐뭐 하자마자. 아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구나. on ing가 되면 뭐뭐 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는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썼대. 이 상태에서만 얘기할게요. 누가 도착한 거야? 누가 도착한 거야? 석현아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는 떠났다. 누가 도착한 거야? 정환아. 예. 예? 시.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여자가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가 떠난 거 얘들아.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봐봐. I want. 니네가 자꾸 이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동사를 깨달아야 돼. I want to eat it. I want to eat it. 봐보세요. I want to eat it 그러면 얘는 삼투예요. 나는 그거 먹는 걸 좋아한다. 원하는 사람 누구야? 나. 나예요. 내가 원해요. 먹는 사람 누구야? 나. 나예요. 나. 준동사는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그 짓 하는 거야 얘들아. On arriving she left. 여기 의미상의 주어가 없잖아요. 준동사냐 얘가. 현재 부사든 동명사든. 여기 동명사네요. 없잖아요. 의미상의 주어가. 그럼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집에 오자마자 나가버렸다니까. 그래서 만약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된다. 나는 우리 아들이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 남자가 그거 먹기를 원한다. 여기다가 힘을 쓴단 말이야. 그럼 얘는 O2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 누구야? 나예요. 그 먹는 사람 누구야? 그 남자라니까. 나는 원한다. 그 남자가 그걸 먹는 거를. 얘를 O형식의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의미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동사 관계라니까. 그 남자가 먹는 거예요. 얘는요. 의미상의 주어 없잖아 여기. 내가 먹는 거지 뭐. 온 어라이빙 쉬 레프트 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누가 도착한 거냐면 그 여자가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가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 떠난 거란 말이야. 근데 위에 문장은 뭐야? 그 남자가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가 떠났다란 말이야. 이 얘기는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써야 되냐? 승아야? 마이크 있나? 마이크 없는 것 같다. 야 여기다가 야 타이핑해. 채팅창에 타이핑해. 여기에 두 가지 쓸 수 있어. 두 가지 타이핑해. 채팅창에다가 여기 두 가지 쓸 수 있어. 그 남자가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 떠났다 할 때 그 남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돼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채팅창에다가 쓰라고. 아무도 안 써. 왜 채팅창에다가 여기에 그 남자가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 떠났다 할 때 그 남자를 여기 표시하는 거를 두 개 쓰라고. 정환이 힘하고 히. 또 his. 아 his하고 him 누구야 이거? his하고 him. 경훈이가 제일 먼저 맞췄네요. 진우가 그 다음 맞추고 이제 안 올려도 돼. 여기는 얘들아 힘이 나오든가 his가 나와야 돼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쳐가지고 의주라고 할 거예요. 얘는 의동이에요. 그 남자가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가 떠난 거예요. 얘는 주어라고 할 거고요. 동사라고 할 거예요. 아, 그 남자가 도착한 거구나. 아, 그 남자가 도착한 거구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얘가 주로 많이 써요. 소유격이. 얘가 쓰이는 얘가 이렇게 힘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게 나와요. on, time, leaving. time이 떠나가자마자 이 말인데 이게 왜 time이 나와요? 그런데 time이 나와도 되고 times가 나와도 돼요. 얘는 목적격인 거고 얘는 소유격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문장을 이상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틀린 거 아닌가요? 얘 목적격이라 맞아 얘들아. time이 도착한 떠나는 거예요. 얘는 목적격과 소유격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P357 T입니다. 사진 정리하시고요.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as soon as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 슬래시 해가지고 뭐 써야 돼? As long as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시간 부사절을 이끌 테고요. 얘는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얘는 무슨 부사절이 끄니? 진우야? 조건 부사절을 이끌죠. 뭐뭐 하는 한. 조건이라고 조건. 얘는 시간 부사절, 그러니까 즉 시조부를 만들어요 둘이서. 시비가 가정법에서 할 거예요. 시조부는 뭐예요? 고등학교 2학년 문법 문제가 들어가 있어. 네가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였어 원래. 고등학교 가기 전에 아까 어떤 어머니는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가가지고도 버틸 수 있게 지금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갈 때 이 팀이 돼야 되는데 같은 학교 가는 학생이 4명 이상 되면 그 학교는 보통 팀을 만들어 줍니다. 수업을 원하는 애들이 4명이 되면 그래서 보통 2월 아닌 애들은 다 나가야 돼서 2월 말 되면 보통 열 몇 명씩 나갑니다. 중3 애들이 고3 고등학교 되는 애들이 예비 고1 애들이 2월 말 되면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열 몇 명씩 나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까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합시다 밑에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라고 그랬는데 얘는 whenever 보이냐? whenever 쓰세요. 이거 뭐뭐 할 때마다 쓰세요. 이거 whenever every time이 접속사구나. 예. 이건 이제 복합관계사에서 했단 말이야 이거. whenever가 no matter when. 얘는 부사절밖에 못 이끌죠. 그렇잖아요. 부사절밖에 못 이끌어요. 했어요 이거다. 위에 whatever나 whichever나 whoever는 명사절이나 부사절을 이끄는데 whenever, however, wherever는 다 부사절밖에 없더라. 했었어요. 그거 할 때 내가 칸 위에는 두 칸씩인데 밑에는 한 칸씩 아니니 이런 얘기 했었다니까. 억세치고 시간 부사절. 이것도 뭐 시간 부사드리겠네. 넘어갑시다. 이분 이프 갑니다. 자, 이분 이프로 가면요. 이분도 이분 이프가 있는데요. 가보세요. 여기에 이분도 although 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 세 개는 완전히 똑같고요. 이 세 개는 완전히 똑같고요. 얘도 뭐 다르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은 비슷하다.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얘는 똑같은 말을 뭐하러 세 개씩 했을까. 잉크가 남아 도나. 그의 부모님들은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는 빨간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 이분 도우나 얼더 도우 다음에는 확실한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얘들이고요. 이분 이프는 확실하지 않은 일을 가정. 얘는 얘예요. 또 보면 이분 이프 she wins the game this time. 우리는 습관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직업병이 있어서 그 여자가 이번 경기에 이번에 그 경기를 이긴다라고 할지라도 she will retire 은퇴할 거야 라고 되는데 여기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길지 안 이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데 그때는 if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분 if을 쓰는 거야. 비록 그 여자가 이번에 이겨도 비록 부모님은 갈색 머리카락을 갖고 있어도 얘는 사실이란 말이야. 얘는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요거가 뭐하고 T를 하는 거야? 슬래시를 하는 거야? 얘네들은 자 even though, even if 빨간색으로 할까요? although 그리고 though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야? as though as if로 쓰는 거란 말이야. as though, as if는 얘는 가정법이에요. 얘는 마치 어머인 양. 가정법이죠. He speaks as if he knew everything. 가정법이 들어가요. 12가에서 할 거예요. 가정법 12가 맞죠? 자, 여기서 이제 다른 말을 좀 써보고 싶은 게 여기다가 쓸게요. 얘도 TSI에서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o she is beautiful. Nobody likes her. 이런 문장이 있는데 도우는 접속사로 비록 뭐뭐일지라도란 뜻이고 부사절이잖아요. 전에도 했지만 부사절엔 주제가 오지 않아요. 얘가 why라고 똑같은 거야. 전에도 이거 했어요. why라고 하면 너는 좋아해야 돼. 모의고사에서 이거 나오잖아요. 좋아해야 돼요. 주제가 뭔지까지 다 나온 거야 지금. 뭐가요? she is beautiful은 nobody likes her고 op 관계. op가 뭔가요? P는 같은 말이라 뜻이거든? paraphrase란 말이에요. paraphrase란 말이 표현 바꾸기라 해서 같다는 말이에요. P는 같단 말이고 OP는 반대말이라 뜻이. OP는 반대말이라 뜻이. 그러니까 A하고 B, do A, B 구조에서 A하고 B는 반대말이고요. 그 여자가 비록 아름답지만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B가 topic sentence. BTS를 전에 썼었죠. 그래서 B가 topic sentence. 하고 싶은 말은 그 여자가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은 성질 더럽다는 얘기예요. 성질이 얼마나 더러우면 되게 예쁜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성질이. 그리고 빈칸문 같은 거 나올 때에는 여기가 빈칸이나 여기가 빈칸이 돼서 여기 뭐 들어가야 되니라고 할 때 너네는 상 반대편에 있는 거 하나만 알면 그 반대말이 주제 빈칸에 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이게 빈칸 뚫려가지고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빈칸문 요 문장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들어. 뭐 어마무시한 방법인가 보죠. 아니 뭐 엄청 어마무시한 건 아닌데 그걸 모르고 고등학생이 되면 코미디라는 얘기고 TSI라는 핸드아웃을 나중에 모의고사 핸드아웃을 하게 될 겁니다만 저는 얘기했잖아요. 고3회가 왔는데 대부분 처음 듣는 소리라는 거야. 야 너 그거 뭐하고 살았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다는데 그 학원을 도대체 뭐하고 살았길래 써라. 얘는 빨간색 만티예요. 레드 만티예요. 뭐가 레드 만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 또는 실제로 일어난 일 나타낼 때 비록 뭐뭐일지라도 세게 써. 그럼 이거 쓰는 거고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쓰는 거고요. 확실하지 않은 가정 나타낼 때 비록 뭐뭐일지라도는 뭐냐? 그럼 even if 쓰면 된다고요. 놀릴 테니까 보시고요. 넘어갑시다. 접속 부사라는 말을 봅시다. 접속 부사니까 품사는 꺽쇠겠네요. 근데 접속사라는 말과 부사는 품사 자체가 부사니까 그렇고요. 얘는 봐봐라. 접속사는 사진 정리해. 접속사는 얘들아 절 플러스 절로 대표되는 즉 앞뒤 문장을 앞뒤 절이라고 얘기했네. 문장이라 만들고 앞뒤 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절과절 핸드아웃에서 했었던 절과절 핸드아웃에서 했던 이런 예가 되는 거죠.
He was poor라는 절과 She was rich라는 절이 있는데 그걸 연결해준 애가 접속사란 말이야. And가 등위 접속사 아니니 접속사니 관계사니 이런 말들이 네가 네 입에서 안 나오면 어려워 너. 앞뒤에 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는 게 접속사고 접속사와 관계사죠. 근데 실제로는 근데 관계사는 아니고 지금 접속사하고 접속부사 붙게 되니까 접속부사는 아 글씨 오늘 왜 이러냐. 접속부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지 않아요. 대신에 앞뒤 절을 내용적으로 연결해. 얘는 뭐 T 이런 거 아니야 얘들아. 너네가 접속사와 접속부사를 구별하려면 얘는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접속사는 접속부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지 못해요. 내용적으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보자. For example 갑니다. 예를 들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이 문장을 볼게요. People use gestures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식으로 제스처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모의고사 수준의 수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니네가 나중에 빨간색으로 모의고사에서 red라는 걸 하게 할 건데 그게 이런 거예요. 이게 TSI의 제일 대표적인 예란 말이야. however하고 예를 들면이. however 있는 문장이 주제고요. for example 앞에가 주제. 얘가 주제면 얘가 그러니까 topic sentence.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몸짓을 활용한다가 주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듣는 사람은 고개 끄덕거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고개 끄덕거리는 게 제스처란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 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for example 때문에 얘가 앞에가 주제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과 주제인 이 문장과 for example이 들어있는 문장은 한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점이 있어요. 마침표가 있다고. 여기 앞에 있는 문장하고 요 for부터 시작하는 문장하고는 별개의 문장인데 얘가 있음으로써 이 문장과 이 다음 문장이 역학적으로 관련이 된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이게 요 부분만 T예요. 요 부분. 요 문장은 옆에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때 갑시다. However, nevertheless, yet 이렇게 되는데 얘가 나오면 얘는 다 TSI들인데 접속부사 했잖아. 우리 다 이거 했잖아. 얘들이 나오면 얘가 앞에가 주제고요. 얘들이 나오잖아요. 오른쪽이 주제. 화살표만 이렇게 표시하면 그게 그 뜻이에요. 가볼까요? 사진형이 있잖아. When Charlie was young, he liked painting. 그는 미술을 좋아했다. However. 그럼 주제가 오른쪽이 주제라니까. Painting, 회화를 했는데 뭐. 아니 근데 말이야. 그는 법학을 대학교에서 전공했다. 이게 주제. However, 오른쪽이 주제. 내려갑시다. Therefore, consequently, so does 다 그거예요. 다 부사라서요. 얘들 오른쪽이 주제. 그러므로니까. 이게 TSI 첫 페이지나 두 페이지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TSI라는 자료가 9페이지짜리가 있는데 아, 그 수업 들으면 좋아요. 그거 나오면 이게 앞에가 주제고 그거 나오면 이거 뒤에가 주제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이런 식의 수업 찾지 말고 잘 듣고 나가세요. Since we liv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 lot of jobs need foreign languages. 그러니까 이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업들이 외국어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그럼 오른쪽에 결론 나오는 거니까. 그러므로 영어 공부해야지. 그게 중요해 이 말이죠. 넘어가자. 다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숙제 359페이지까지 합시다. 자, 정지하고요. 자, 11월
다음 주가 9일인가요? 11월 9일 화요일 날. 올 때는요. 마더탕은 P319. 350까지 풀어오고요. 사진 정리 있고요. 원아워 날트, 날트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아워는 4페이지 이상 하시고요. 4페이지 이상 하시고요. T가요. T가요. 자, 예. 예. 15가 전체입니다. 이네 화요일날 마더톤 가져오는데 스프린터 가져오고 스프링은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15가 전체고요. 그래서 얘들아 요 부분 있잖아요. 안 되겠다 얘들아. 안 되겠다. 시간 걸려도 요거 마무리해야겠다. 아, 마무리하자. 이거 15가 다 풀어오라 그러겠다. 자 가보세요. Finally 결국이란 말이 나오면 오른쪽이 주제. 아이씨 여기부터 해야지. 아 이게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부족하네. 자 innovation besides 오른쪽이 더 strong해요. 또 강한 예가 나오는 거예요. I haven't made a flight reservation을 아직 예약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더 심한 예가 나와요. I have to extend the visa. 비자도 연장해야 돼요. 더 심한 거죠 이게. 더 심한 예가 나온 거. On the other hand 갈게요. On the other hand는 얘들아 여기가 T야. 이 부분이 T야. On the other hand는 반면이라는 뜻이 돼서 얘하고 얘 앞에 하고요. 얘 뒤에 가요. OP예요. OP가 뭐야? 반대말이요. 보자. My song completely satisfied the judges. 내 노래는 완전히 심판들을 만족시켰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y didn't like Jordan's error. 내 건 되게 좋았는데 Jordan 건 안 나왔단 말이야. On the other hand,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OP라고. 반대말이야. 다음 페이지 갑시다. 결국 오른쪽이 뭐 주제겠죠. 그렇지 않니? 결국 오른쪽이 주제. 결론 나오는 거 결론. 내려갑니다. In control 여기 뭐 잔뜩 써 있는데 T 사이에 다 있어요. 그다 외우기 할 거야. 대조죠. In contrast는 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뭐야? OP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옆에 페이지에 이게 있는데 OP 관계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깝깝하잖아요. 내 거 자료에는 T S I에는 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게 해놨습니다. 보자. I have a twin sister.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she is very outgoing and talkative. outgoing은 같은 말이 extroverted죠. 되게 활동적이야. introverted가 아니야. 나는 매우 quiet하고 shy. 그럼 나는 introverted고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 내용이 나와야 돼.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red라고 할 거예요. 이거 해야 돼. 그거 연습해야지. 그거 해석해 주는 거는 다 해석이 뒤에 있는데 뭐하러 그걸 학원에서 하니. 딸리지 마 얘들아. 부탁인데 능력 끝나면 나가. 영 내가 싫으면 능력 끝나면 그만둬. 너 능력 끝나고 모의고사 끝나고 나가는 게 너한테 유리해.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거 수업 듣고 그만두세요. 너 나중에 연락하면 안 받아. 왜 안 받냐면요. 그렇게 그만두고 나간 애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면 다른 애도 그런 듯합니다. 니네 팀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인원도 많아서. 전에 연락 왔던 분이 계신데 안 돼. 못해요. 너무 많아. 내가 힘들어. 부원장 선생님 힘들고 안 되겠어. 애절을 오른쪽이 결과죠. 결과예요. 파이널이 같은 말 아니야? 오른쪽이 주제예요. 오른쪽이 주제라니. 다시 말해서란 말은 in other words가 나오면 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은 T예요. 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앞에 말보다 뒤에 말이 easier예요. 더 쉬워요. 그러니까 얘 오른쪽을 보면은 답 찾기 쉬운 거야. 봐봐라. 잘 봐라. 일본은 천인공노할 놈들이다. 일제시대 때 천인공노할 짓을 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일본은 천인공노할 놈들의 천인공노
천 사람이 함께 분노하는 걸 천인공노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천인공노할 놈들이다. 다시 말하면 잘 못 알아들었죠. 천인공노. 다시 말하면 일본 놈 나쁜 놈. 이게 더 쉽잖아요. 이게 주제라니까요. 이거 더 쉬워요. Several people who are supposed to lead the meeting are not going to attend the meeting. 그러니까 he's supposed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미팅을 주도하기로 되어져 있는 어떤 몇몇 사람들이 미팅에 참가를 안 했어. 이나들 다른 말로 하면 we have to arrange the meeting again. 다시 해야 돼. 회의 다시 소집해야 돼. 이 말이에요. In other words가 나오면 오른쪽이 더 쉬워요. 얘하고 얘는 P고요. 오른쪽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주제는 얘가 더 가까워. 누가 P를 보네? 이렇게 표시하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끝까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이게가 이제 종합 문제입니다. 자, 숙제 다시 보셔야겠네요. 다행입니다. 15화 끝내고 끝나서. 370페이지. 원래 투부정사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어쩔 수 없이. 370페이지까지. 359가 아니라 370페이지까지. 종합문제까지 하시고요. 종합문제 맨 첫 페이지에다가 써야죠. 원력. 써야지, 얘들아. 수단지에서. 한 페이지. 풀고 채점. 전에 어떤 애가 이 동영상 수업하는데 줌으로 수업하는데 옆에서 막 까불거리고 막 문 열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던 녀석이 있었거든. 걔도 나가지고 나한테 수업 받아가지고 내가 대판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예, 네. 어리니까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죠. 아주 훌륭한 애입니다. 내가 걔한테 영웅이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어쨌든 한 페이지 풀고 채점하시고요. 모르니까 뭐 어렸을 때. 자, 그렇게 하면 15가 전체를 시험 보는 상황이 될 테니까 좀 많아요. 좀 많아요. 15가 단어도 시험 보겠습니다. 할 게 많네요. 자, 금, 토, 일, 월을 마더텅 15가와 함께. 15가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나가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